10시 44분 드디어 이제 보궁문, 네, 첫 번째 기착지 보궁문.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현재 제 계획은 네, 산성을 쭉 일주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. 그 앞서 다녀오신 분들 글을 읽어보면 네, 또 가다가고 상당히 가파른 험난한 업구역이 올라가는 구역이 있다고 하던데요.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광경은 다 이제 복원한 걸 텐데 네, 그래서 어쨌든 대략 저쪽 주차장에서부터 한 2.3km 네, 그러면은 버스에서 내려서부터는 거의 뭐 3.3km 이상 복원 네, 그래서죠. 여기 있는 바위하고 이쪽에 네, 단벼락까지 지금 그래서 합니다. 가보겠습니다. 이게 근데 이제 다른 넓은 접근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, 저쪽에 산 중턱에 암자가 있네. 만약에 이게 진짜로 주 접근로라면 에,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군대의 기동은 어렵다고 봐야죠. 글쎄 이게 주 통로였을까요? 저 멀리 보이는 높은산이 무등산이구나. 이게 담양 땅이고. 자 보궁문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저기로 올라갈 건 아니겠지? 아이고 아이고 앞서서 뭐 잘은 모르겠으나 성벽을 내려오게 이제 일순하려고 하는 건데요. 이게 보궁문인데 보이는 게 담양 리조트 같은데요. 저기서부터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. 주차장이고 담양 리조트. 꽤 올라왔죠? 올라왔어요. 저 뒤에 있는 게 충용문. 네. 저기 아마 거의 여기 가운데 있는 저 호수가 담양호고 저희 추월산 거의 확실할 겁니다.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쌀쌀하네요. 쌀쌀해. 제가 이제 금성산성을 한번 와봐야겠다고 생각한 게 그 위에서 이렇게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가? 그게 아주 정말 정말 그럴싸한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모양을 보니까 여기는 아니고 다른 문인 것 같은데요.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렇게
성을 가파르게 해놨으니 옛날에 여기서 뭐 수비를 했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.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제 동학농민혁명 무슨 탑이 있던데요. 전봉준 장군이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항전을 하다가 이제 밀고자 여기서 밀고를 당해가지고 체포됐다고 하는군요. 순창인가 쪽으로 가서 뭐 군량 밀는데 군량을 구하다가 그 금성산성에 뭐 슬픈 이야기가 얽혀 있다고 하더니 그 얘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일단 좀 여기서 잠깐만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차가워가지고 이 앉을 때마다 무슨 이 바람옷을 꺼내서 입어야 되는지 그러면 좀 뺏어 가서 앉을까? 네, 네. 추우니까 뺏어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아쉽다.